안녕하세요. 메디토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모건 스탠리 실적 발표. 피트 화끈한 주주 환원입니다. 자, 간단하게 경제 지표 하나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아, 경제 지표가 없군요. 소매 판매 지수는 살짝 좋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미국 뉴욕 제조업 지수는 예상치 하회했잖아요. 그래서 파월한테 우리 뉴욕은 뉴욕의 제조업은 좀 힘드네요. 이렇게 보여줬죠. 근데 소매 판매는 죽지 않음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금리 그 어제 계속 강조해서 얘기 드렸죠. 금리 인하가 만병통치약이라면은 이렇게 고민할 필요도 없고 이렇게 언론에서 다룰 이유도 없는 거죠. 그냥 어려우면 알아서 인공지능이 탁탁탁 금리 인하 뿌리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금리 인하가 그렇게 만병통치약이 아니니까 시점이 이렇게 재고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런 그 완전히 죽지 않은 그러니까 마라톤으로 따지면은 자기가 1등을 할 수 있는 1, 2등 정도 할 수 있는 능력은 있어요. 달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 중간에 물 한 모금 줘서 더 신기록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금리 인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마라톤을 하다가 중간에 거의 꼴찌 상태에서 쓰러져가지고 119에 실려가기 직전에 주는 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금리 인하는 경기 침체의 신호탄을 확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같이 경제지표가 일부는 예상치 상회, 일부는 예상치 하회가 나오면서 아 경기가 완전 폭망하진 않는데 지탱이 되고 가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금리 인하라는 물을 조금만 마시게 해주면은 더 빠르게 달릴 수 있겠구나 하는 그 시점에 하는 금리 인하가 최선이니까 저렇게 머리를 짜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주식 투자자분들도 그 바라는 주식 가격의 상승이 오는 것이고요. 아니면 아까 전에 그 최악의 경우로 든 그런 상황에서 물을 마시는 거면은 주가가 오히려 하락을 합니다. 왜 지금 금리 인하를 바라고 있죠? 주가가 상승하려고 금리 인하를 바라고 있는 거 아니에요? 누가 뭐 풋옵션을 걸어가지고 급락을 원하는 사람들 빼고 대부분의 주식 투자자는 정방향을 원하잖아요. 그럼 금리 인하를 바라고 있다는 거는 금리 인하로 주가 상승을 바라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금리 인하로 주가 하락이 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마라톤에서 뛰지도 못하고 지쳐 있는 사람한테 119에 실려 가는데 물 주는 거 같은 금리 인하면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 경제 지표가 왔다 갔다 하면서 기업들의 실적은 계속 꽂아 줘야 된다. 그렇죠? 기업들의 실적이 죽는다는 거는 마라톤 선수가 중도에 쓰러져서 119에 실려 간다는 거예요. 거기서 금리 인하 물 아무리 줘 봤자 소용 없어요. 그렇죠? 그게 물로 치료가 되면은 물 마시고 다시 뛰어야겠죠. 물 마시고 못 뛰니까 병원에 실려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 기업들의 실적은 계속해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있다. 이게 바로 가장 좋은 타이밍에 쓸 수 있는 금리 인하의 지금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2023년도 2분기 뱅호화, 뭐 여러분들이 뱅호화 이렇게 하죠. 귀엽게. 귀엽습니다. 뱅호화가 귀여워요. 뱅호화 하는데 2023년 2분기 실적이 나왔죠. 매출이 1분기 1% 증가했습니다. 25.4빌리언 달러. 어마어마한 매출액이네요. 2023년도 2분기 대비해서 1% 증가했고요. 순이익은 마이너스 6% 6% 감소했는데 저기를 봐야죠. 이거는 다르게 했군요. 여기는 지금. 그렇죠? 그동안 우리가 봤던 뭐 조정 주장 순이익 이런 걸 안 했네요. 순이익이 69억 달러가 나왔고요. 6.9 빌리언 달러가 우리나라로 하면 69억 달러고 그거를 주당으로 환산하면 주당 0.83달러입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74억 달러였는데 주당 0.88달러에서 지금 그 매출액하고 순이익이 전부 다 증가를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마이너스 6%로 나왔는데 북밸류 퍼쉐어 BPS로 하니까 7% 증가한 걸로 나옵니다. 이 지금 이 은행주나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순자산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렇게 BPS로 해놓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요즘에 밸류업에서 금융주의 흐름이 좋잖아요. 거의 금융주의 흐름이 좋은 게 어느 정도냐면은 KB금융이 15년인가 10년짜리 그러니까 차트가 그려진 이래로 가장 높은 가격이에요. 그 박스권에 10년을 갇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 그 밸류 뭐 가치업 해가지고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주주 환원을 뭐 좀 해주고 뭐 이러니까 좀 반응을 하는 거잖아요. 정부에서 하라고 하고 기업이 스스로 하고 그게 이제 시너지가 나가지고 근데 미국은 원래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평생 상승을 해왔던 것이고 지금 회사가 배당금을 분기 한 분기에 19억 달러 그다음에 주식을 환매해서 다시 그 주주한테 돌려주는 게 35억 달러 해가지고 주주들한테 돌아가는 게 무려 54억 달러를 반환해준다고 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54억 달러를 분기마다 반환을 해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그 저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주주 환원은 얘네의 원래 적이었다. 모토다. 7월 16일에 이제 발표가 되었죠. 이 153.89달러. 예, 뱅크 오브 아메리카. 지금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25.2빌리언 달러 예상했는데 25.38빌리언 달러가 나와가지고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0.61% 서프라이즈 나왔고요. 그 다음에 저기를 보겠습니다. 이익을 보겠습니다. 이익도 서프라이즈겠죠? 예, 이익도 서프라이즈가 나왔네요. 0.80 예상했는데 0.83 나왔습니다. 4.19% 서프라이즈고요. 둘 다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와서 주가도 화끈하게 반응했고요.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41.97달러가 에버리지죠. 지금 여기서 거의 도달했습니다. 0.19만 오르면 되기 때문에. 이제 48달러 목표 주가가 있고요. 이거 안 봐도 모더레이트 바인데요. 맞죠? 보통의 매수. 그렇죠? 11바이의 5홀드입니다.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매도 의견 없고요. 자, 차트를 보시면은 뚫어버렸죠. 장대 양봉. 시원하지 않습니까, 정말? 이 더운 무더운 여름에 마시는 청량음료처럼 완전 박살내버렸습니다. 이 채널이 이어져 있죠. 하단과 하단에 꼭지점을 잇고 고점에 꼭지점을 잇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 저점 추세선, 고점 추세선이라고 하죠. 저점 추세선하고 고점 추세선을 연결하면 터널이 나오잖아요. 그 터널을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었는데 그 규칙을 지켰죠. 채널 하단과 채널 상단을. 그런데 여기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장대 양봉으로 날려버렸습니다. 여기 그 전에 낌새가 있었죠. 지금 머리를 살짝 들이민 다음에 한 5일 동안 이 채널 상단에서 마치 송전탑 위를 기어가듯이 기어가고 있다가 점프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새로운 구간으로 다시 간 거죠, 이거. 자, 주봉 올봉으로 볼까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자, 뱅호화는 역사적 신고가는 아닙니다. 지금 보면은 저기 하락 갭이 딱 보이네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하락 갭이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어보면 하락 갭에 딱 맞아 떨어져 있죠, 여기. 지금 저 부분을 뚫어야지 저 위로 갈 수가 있습니다. 2022년이네요. 2022년 초반에 떨어졌던 이 여기서 여기를 떨어질 때 이게 일봉으로 보면은 하락 갭이 더 잘 보이겠죠. 이게 주봉으로 보니까 이 정도 넓이로 보이는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또 50-200이잖아요. 주봉이니까 50주겠죠. 50주 이동 평균선을 붕괴시키는 하락 강한 음봉이 나온 다음에 거기서 이제 50주 평균선을 계속 못 넣는 모습 보이죠? 여기도 막히죠. 여기도 막히죠. 이 괜히 그려놓은 선이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50주 이동 평균선. 정확하잖아. 다 받고. 그러다가 여기서 올라갔죠. 여기서. 여기서 이걸 뚫고 올라갔잖아요. 지금. 그리고 이제 처음으로 만나는 저 저항선이 하락 갭이에요. 저기가. 저기를 뚫으면 이제 50달러 이상을 가겠죠. 자, 월봉을 보겠습니다. 자, 월봉으로 봐도 이거 하나 남은 거예요. 지금 여기를 돌파하면 50달러 이상을 가면 이제 역사적 신고가를 가는 겁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다른 뭐 미국의 주식들보다는 지금 빠르지 않은 편이긴 해요. 다른 주식들은 뭐 캐터필러 같은 굴착기 업체조차도 지금 무슨 적인 줄 알았습니다. 엔비디아인 줄 알았어요. 캐터필러가.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이제 고점에 다가서고 있기 때문에 이 뒤늦었지만 결국에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역사적 신고가를 갈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이네요. 자, 모건 스탠리를 보겠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랑 모건 스탠리 둘 다 너무 쌍벽이라 이거 누구를 빼기에 그래가지고 두 개를 다 보는 거예요. 모건 스탠리 2023년도 2분기죠. 매출액 무려 12% 증가했네요. 15빌리언 달러가 나왔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금융주는 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네요. 자, 이건 순이익 자체도 어마어마하게 늘었네요. 약간 모건 스탠리는 투자은행 스타일이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은행이라 좀 지키는 보수적인 스타일이긴 하죠. 44% 순이익 증가했고요. EPS 주당 순이익으로 나누니까 1.8이 나왔고 그것도 50% 가까이 증가한 수치고 북밸류가 56.80으로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은 순자산이 중요하니까 순자산하고 순이익 마진 이런 것들이 중요하잖아요. 이거는 순자산을 표시해냈네요. 조정주당 순이익은 별로 안 해놨네요. 뭐 일회성 비용이 막 나가고 제조업 같지가 않아서 그런가 보죠.
46.1을 차지하는 게 역시 그 자기 국내 부분이 가장 크고, 예, 이 웰스 매니지먼트 자산 관리 부분이 또 반이 있네요. 자, 이렇게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모건 스탠린도 이번에 뭘 했냐면은 지금 7월 30일 날 이사회가 있습니다. 근데 8월 15일 날 지급될 배당금을 주당 0.925에서 분기별 배당금을 7.5센트 인상 선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이렇게 계속해서 많이 과감하게 주주들한테 환호를 해주니까 이 저기를 받는 거예요. 주주들의 환호를 받고 시장의 대우를 받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얘네는 무슨 지금 미국 정부가 밸류업을 하라고 해가지고 한 게 아니라 계속 해왔던 일이. 그러니까 우리나라한테 지금 특별한 일이 생기니까 지금 반응을 하는 건데 얘네들한테는 그냥 습관입니다. 습관. 순자산이 많이 쌓이면은 그걸 주주한테 환원해 주는 건 습관이. 그러니까 이런 별다른 특이한 일이 아니에요. 이거 밸류업이라는 일이 우리처럼 막 지금 거창하게, 물론 거창하게라는 표현이 그런데 거창하게 할 수밖에 없겠죠. 평상시에 안 해왔으니까. 평상시에 안 해놨고 전에도 안 했으니까 이렇게 대대적으로 난리 법석을 떨면서 들썩들썩 해야지 겨우 움직이니까 하는 건데 얘네는 그냥 일상이라는 거. 모건 스탠리 다음 보겠습니다. 이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겠죠. 네, 4분기 연속 어닝 서프라이즈네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보다는 훨씬 더 어닝 서프라이즈가 규칙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14.32빌리언 달러 예상됐는데 매출액이 15.02달러 나와서 4.87% 업사이드 인상, 저기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고요. 순이익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순이익도 2023년 4분기 하나 빼고 3분기가, 4분기 중에 3분기가 서프라이즈였죠. 1.65달러 예상됐는데 주당 1.82달러 나와서 10.07%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습니다. 자, 이것도 주가가 반응했겠죠. 자, 103.18. 자, 이거는 이미 넘었죠. 다운사이드가 좋은 나쁜 게 아니고 평균 컨센서스가 이미 뛰어넘어가지고 목표 주가가 지금 더 낮게 있어요. 1.98, 그렇죠? 제일 높은 건 118달러 있고요. 이것도 모더레이트 같은데, 그렇죠? 보통의 매수. 이게 지금 의견은 8월도로 7바이보단 많네요. 어쨌든 모더레이트 바이가 나왔고요. 자, 실적을 보겠습니다. 아, 차트를 보겠습니다. 자, 정말 꾸준하네요. 자,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는 아까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채널 상단을 뚫고 올라갔죠. 지금 모건 스탠리는 채널 상단에서 지금 막혀서 일단 내려왔습니다. 얘도 채널 상단을 벗겨야지 더 위로 갈 수 있겠죠. 이 시점이 주봉 월봉에서 어느 시점인지 보도록 하죠. 자, 주봉은 어느 시점일까요? 자, 여기도 지금 어쩐지 윗꼬리를 탄 이유가 있었네요. 여기도 아까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2022년도 고점 하락갭에 걸렸죠. 2022년에 하락한 게 금융주가 똑같았네요. 2022년 고점에 여기 딱 걸려 있습니다. 여기를 넘어서면은 이제 110달러 이상을 가는 거고 역사적 신고가겠죠. 월봉으로 보면 역사적 신고가 부분이 보일 겁니다. 저 부분이 마지막이겠죠. 맞네요. 그렇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랑 모건 스탠리랑 똑같아요 지금. 그렇죠? 여기를 만약 블랙록 같은 자산운용사는 이미 신고가인데 이런 투자회사들은 지금 여기 2022년 고점이 딱 걸려 있어요. 여기를 넘었으면 지금 모건 스탠리,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다 역사적 신고가로 날아갑니다, 이제. 그래서 지금 여기 거의 전고점에 매물을 소화하고 있다. 지금 이 부분에서 2022년에 무려 6개월을, 7개월이네요. 7개월을 여기를 두들기다 무너졌다. 그러니까 매물대가 심하죠. 7개월 동안 쌓인 매물대, 본전 심리가 생각되는 사람들의 매물이 모여있기 때문에. 여기를 돌파하는 순간은 아마 장대양봉이나 갭상승이 나올 겁니다. 저런 강력한 매물대를 부셔야 되니까요. 그래서 지금 주주 환원도 더 강화되고 있고 실적도 어느 서프라이즈가 나오기 때문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함께 얘도 역사적 신고가 거의 예고되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우리나라 금융주도 저렇게 꾸준히 상승하는 그림이 나오기를 바라고요. 자, 오늘은 뭐 감탄을 하면서 끝내야겠네요. 자, 저 차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나요? 저게 우리나라 10년 동안 갇혀있다가 이제 뚫은, 박스권을 뚫은 거랑은 완전히 다르죠. 장기적으로 꾸준히 계단식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차트를 보면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건 금융주여 바이오주여 대체 모르겠다.